예, 간단한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모션으로 가져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왔고요. 우선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모션 트래킹의 Analyze Motion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 건 아니죠. Match Move와 Analyze Motion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Match Move는 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는 이 트래킹이라는 글자가 요차를 쫓아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 트래킹이라는 글자에다가 이번 모션 트래킹의 매치 무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Analyze Motion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번그 트래킹 포인트만 잡아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에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nalyze Motion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글자는 한번 이렇게 하고요. 이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모션 트래킹의 Analyze Motion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트래킹 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옵션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요. 트래킹이 가능한 뭐 최적의 포인트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차에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alyze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전봇대나 이런 데다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자동차가 좀 속도가 빠르서 그런지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조절을 해와도 이게 트래킹 포인트를 중간에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귀찮아서 차에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래킹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방금 아까 만들어놨던 트래킹이라는 텍스트를 쓰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 트래킹이라는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배에서 모션 트래킹의 매치 무브를 선택을 합니다. 매치 무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어떤 걸 여기 보시면은 이 테스트라는 영상에 Analyze Motion이라는 behavior를 이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요. 그리고 이 트래킹이란 글자에 보시면요.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하면은 뭐그 가운데에 맞게 가겠죠. 네. 그러면은 간단히 트래킹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은요. 사실 뭐 이렇게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요. 이 지금 자동차와 지금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 차와 저 앞에 가고 있는 자동차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뭐 멀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트래킹되는 글자도 이 원근감을 표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 트래킹이라는 글자가 가까워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요 우선 요 다시 트래킹이라는 거를 안 보이도록 하고요. Analyze Motion에 다시 가셔서 이 인스펙터 탭에 가시면요 여기서 트래커를 하나 더 애드를 합니다. 애드를 하고 그 다음 트랙 1은 잠깐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 2를 또 옵션 키를 누르고요. 대충 뭐 아무거나 해보죠. 네, 여기도 있으니까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alyze를 시키겠습니다. 예, 두 번째 트래커도 트래킹이 다 끝났고요. 그런 다음 다시 트랙 1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트래킹이란 글자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치 무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스케일을 선택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뭐 트래커가 두개 있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는 트랙 1으로 로테이션과 스케일은 트랙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가까워질수록 글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글자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트랙 포인트가 트래커가 좀 정확하게 한 포인트를 가리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미세하게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킹이라는 글자를 선택하시고 이 프로퍼티스에서 스케일을 선택하시면 보시면요. 여기 스케일에 이렇게 비헤이비어 아이콘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스케일이 특정 비헤이비어의 영향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스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Average라는 이 파라메터를 선택하시면요. 비헤이비어를 선택하시면은 10 정도는 좀 심한 것 같고요. 5 정도로 하면요. 전체 얘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중간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트래킹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간단합니다.